방 옆에 이 진달래 꽃이 이렇게 잘 폈습니다. 저기 또 두영벌 와 있네. 야, 영벌아, 두영벌, 영벌아. 오, 크다, 커. 나좀 찍자. 에, 도망가니? 아, 치사하게 도망갔습니다. 두영벌이 내가 기분이 나쁜가 봐. 도망갔는데, 아, 소담지게도 폈네. 자, 오늘은 내가 이 진달래 꽃을 딸 거예요. 따서 이제 진달래 술을 담궈 봐야지. 아, 이거 다 딸려면 도저히 시간이 안 돼. 그리고 이거 다 따면은 술을 한 마리 아니라 술 10마리는 담가야 돼. 진달래주를 10마리는 담가야 되겠습니다. 아이고, 냄비 꽉 차서 안 되겠어. 그만. 아, 욕심을 그만 부려야지. 안 되겠어. 끝. 좋아. 이번에는 술을 이 진달래 항아리에다가 붓겠습니다. 이 술은 바로 고려촌이라는 고량주. 고려촌에서 나오는 고량주인데 연변에서 생산되는 38도짜리 독주 중에 독주예요. 그러니까 마오타이나 연태주 이런 거하고 맛과 향이 거의 유사한 겁니다. 마오타이, 연태주, 그것만 좋은 술이 아니라 이 고려촌, 연변, 우리 동포들이 만든 고량주, 고려촌. 이거 연변 양꼬치집, 거기에서 이제 한 병에 12,000원, 12,000원씩 주고, 이렇게 세 병을 사왔습니다. 자, 두견주 담갔으니 밀봉합니다. 밀봉. 자, 드디어 이제 한병 열흘 후에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열흘 후 개봉. 이게 몇달 전에 그 오두막 옆 진달래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무에서 딴 진달래로 담근 두견주 몇달 전에 한두달 됐겠네. 이 두견주는 마침 이게 고량주로 담갔어요. 고량주 38도짜리 고량주 세 병으로 이 두견주를 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. 뭐 향이 기가 막히네. 생긴 건 이래도 향이 기가 막혀. 자,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. 두견주 지금 따랐는데 색깔 이거는 약주예요. 약으로 먹는 거야. 약으로 먹는 건데. 이거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. 아, 또 면천은 두견주가 유명하죠. 면천도 당진인데. 자, 이 두견주와 딱지
산낙지? 아, 산낙지가 이게 세발낙지가 아니어서 이거 썰어서 먹기에는 영 거시기한데. 아, 이 고량주에 산낙지를 말아 먹어볼까? 아예? 이거 부으면 말아 먹는 건데. 그냥 쓸어 먹으면 되는데, 뭐. 자, 낙지발 하나 드릴게요. 낙지발. 그 초장에다 찍어 먹는 거 아니야? 초장? 초장에 안 찍어도 아주 아이 맛있어요. 프라이팬에다가 볶아줄게. 아이고, 자. 아이고, 그싼 것도 어떻게 먹어? 못 잡수겠어요? 아, 어떤 영감은 예. 네. 이빨 없어갖고 낙지 먹다가 목구멍이 걸려서 옛날에 죽은 사람도 있어. 이빨 없으면 안 돼, 저거. 쫑쫑 쓸어 먹여야 돼. 뭐, 위험이요. 야. 비싼 옷은 못 사줘도 새옷처럼 깨끗하게 갈아입히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죠. 뭐야?